제가 일중입니까? 일중인데요. 마공장. 네? 마공장. 이제는 편집 중인데 오프닝 안 해 혼자. 마공장. 또 마공장이야? 내가 조용히 업데이트를 좀 해봤거든. 네. 어제 내가 석탄을 어떻게 보급할까 고민을 해봤잖아. 아 그거. 제일 괜찮은 방법이 역시 수동으로 보급하는 거더라고. 그치 내가 수동으로 캐야지 뭐 어떡해. 어. 그래서 수동 채광, 수동 볼목 만들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수동. 내가 하는 거 뭐야? 그럼 곡괭이가 있어야 돼? 곡기. 월드애들 아니에요 이거? 월드애들 아님. 여기 나무 캘 수 있는데 여기 가까이 가면 초록색으로 빛나거든. 그래서 F키 눌러 보시죠. 시간이 나오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캐집니다. 오. 이거 캐다가 딴데 보면은 취소된다. 근데 캐는 건 좋은데 왜냐고 나무 도끼가 이동해요? 그거 좀 버그가 있더라고. 인벤토리 이동해 얘 자꾸. 아 몰라 그 버그 있어 그거. 여기서 인벤토리 여기서 캐면은 갑자기 왜 올라가냐고 얘 갑자기. 우와 이런다니까. 그거는 추후에 고치도록 하고. 자 이제 또 화로가 조금 업데이트 됐거든. 화로 업데이트. 오 화력 뭐야 화력. 이제 화력이 높아야 목탄이 만들어져. 아 복잡해. 이제 나무가 두 개부터 시작해서 화력이 점점 올라가거든. 오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안 달아. 이게 6000 이상이 되면은 이제 나무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6000 이상이 돼야 돼 무조건? 무조건 6000이 돼야 돼. 목탄 만들어서 목탄 넣으면은 이거 빨리빨리 차 엄청 많이 차 이거. 벌써 16000 됐어. 그러니까 내가 얘는 연료가 필요하니까 내가 직접 나무를 캐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를 다시 와서 얘가 이제 연료를 채워주고. 그렇지. 이렇게 자동화가 되는 거네. 수동으로 직접 캐서 수동으로 목탄 만들어서 수동으로 연료 보급해주면 돼. 그럼 대 수동은 이제 못 벗어나네요? 아니지 그렇게 처음에 수동으로 했다가 점차 테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 자동화가 되는. 아 테크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처음에는 수동으로 하는 거지. 처음에는 아니 처음에는 수동 해야 돼. 처음에는 뭔가 내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지 바로 컨베이어 벨트 막 만들고 이러면 그냥 바로 자동화잖아.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뭐. 또 직접 캐야지 재밌지. 수동 시스템입니다. 이거 돌까지 캐지거든? 아 곡괭이 만들어서? 이건 또? 예 저기 제조대에서 곡괭이를 만들잖아. 저거를 쭈우면서 돌까지 캘 수 있습니다. 얘 돌은 어디다 쓰는데요? 돌은 이제 돌곡괭이 만드는 데 써야지. 와 자동화가 아니고 내가 그냥 직접 캘 수도 있다. 여기 위에다가 버리면 들어가 이거. 으흠 초반에 수동을 하기엔 굉장히 좀 빡세겠네요 그래도. 꽤 힘들겠네. 하나 차근차근 하면 돼. 맞지 게임도 오래 즐겨야지. 또 벌써부터 편하려고 참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는 이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잖아. 이제 뭐 배부기 같은 거 만들던가 석탄을 찾아서 끌어오던가 해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이거 필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맵은 내가 따로 만들 것 같아. 아 따로 만들 것 같다. 나쁘지 않네요. 아 근데 벌써 머리 아파. 근데 너무 많아. 지금 시스템이 너무 많아. 자동과 수동이 다 만났어. 수동으로 하다가 자동으로 딱 이루어지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 그치 이게 우리는 지금 당장 확인해서 기분을 모르겠지만 이게 CG 게임에서면은 이 수동이 내가 움직였던 게 다 자동화가 되는 거야.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게. 대박입니다 그거. 수동입니다. 마공장.